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라클 계정 생성을 한번 해보고 그 계정으로 접속해서 테이블을 생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른 영상보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예전에 올렸던 그 오라클 환경 세팅 영상을 보시면은 환경을 세팅하고 시스 계정으로 접속하는 데까지는 영상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시스로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테스트 계정으로 쓰고 싶은 계정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한 계정을 생성해서 그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뭔가 테스트 테이블도 만들고, 뭐, 인서트, 셀렉트 이런 거를 할수 있게끔 하는 지금 동작입니다. 시스로 들어와서 일단 크리에이트 유저를 해주는 거예요. 유저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뭐, 보통은 테스트로 짓거나, 뭐, 데브로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식상하니까,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권불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임수정님 이름이 배탐이죠. 그래서 타미로 유저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create user 타미 identified by는 접속할 때 쓰일 비밀번호를 지정해주는 명령어예요. 원래 비밀번호는 되게 복잡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 내가 테스트로 쓸 계정이기 때문에 일단 1, 2, 3, 4로 해줄게요. 생성이 됐습니다. 유저 타미가 생성되었죠. 그러면은 일단 타미로 한번 접속을 시도해볼게요. 접속 보면은 밑에 플러스 기호가 보이죠? 여기서 이제 접속 정보를 한번 저장을 해줄게요. 네임 타미로 하고, 사용자 이름 타미로 했으니까 넣고, 비밀번호 1234로 하고, 접속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오류가 났어요. 유저 타미, create session 권한이 없다. login denied 됐다. 라고 나오죠? 일단 뭐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권한을 주고 나서 다시 접속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 이 정보를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시스를 일단 하고요. 시스로 다시 와서 타미에게 권한을 줘야 돼요. 권한을 줄 때는 grant 명령을 쓰는 거고요. grant 아까 create session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create session to 누구에게? 타미에게 create session 권한을 주겠다. 실행해 볼게요. grant를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접속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들죠. 아까 저장했던 타미로 가서 접속 시도를 해볼게요. 비밀번호 1234. 확인 누르면, 네, 접속 성공이 됐습니다. 그럼 타미로 한번 SQL창을 띄워볼게요. 타미로. 네, 타미로 떴어요. 지금 근데 테이블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만들어진 계정이기 때문에 그냥 빈 깡통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뭐, 테스트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create 테이블 테스트. 일단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잘 몰라도 시퀀스 되나 안 되나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될 거를 알고 쳐본 거예요. create 테이블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create 테이블을 할 때는 테이블을 만들 공간도 같이 있어야 돼요. 테이블을 만들 권한도 있어야 되지만 만들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장 공간.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도 같이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와서 create 테이블하고 리소스. 아마 create 테이블만 하면 또 다른 오류가 생길 거예요. 두 개를 주면 성공을 했죠. 일단 이거 쳐볼게요. 네, 생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테이블 말고 진짜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만들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create 명령을 쓰고 테이블 명을 적어줄 거예요. 어떤 테이블을 만들 것이냐. 저번 주 금요일에 슈퍼밴드가 끝났죠. 제가 굉장히 즐겨보던 프로였거든요. 슈퍼 되게 아쉬운데. 그래서
슈퍼밴드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슈퍼밴드 멤버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가로를 쳐주고 가로 안에다가 어떤 컬럼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를 정해주면 돼요. 일단은 시퀀스를 주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줍니다. 3자리. 3자리면은 100 단위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크기이고요. 시퀀스는 그냥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PK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PK는 프라이머리 키. 유일한 키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러니까 딱 이 번호면은 이건 너밖에 가질 수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키, 유일한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퀀스라는 컬럼을 주고 네임에다가는 바차 데이터 타입을 주는데 자릿수는 30으로 줄까요? 보통 사람 이름이 세자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인데,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가 1바이트인데,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3바이트예요. 이게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확인해 볼 수 있는 쿼리가 있어요. select하고 vsize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 그럼 듀얼. 듀얼은 그냥 더미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면 9가 나왔죠. 가나다가 9바이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 글자가 9바이트니까 한 글자는 3바이트겠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겠다. 가. 한 글자는 3바이트.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세 자지만 혹시 모르니까 맥스 10자로 두고 받자 30까지 줬어요. 그리고 이름, 네, 포지션. 어떤 악기를 다루느냐. 뭐 보컬일 수도 있고 건반일 수도 있고 기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포지션. 포지션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넉넉 잡아서 100바이트 주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파이널 무대에 진출했느냐 안 했느냐. 파이널 YN. 이거는 Y 아니면 N이겠죠. 1바이트만 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슈퍼밴드 멤버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슈퍼밴드 테이블을 셀렉트 해볼게요. 별 from 슈퍼밴드 멤버였죠? 멤버 실행. 뭐 틀렸나? 오타가 났네요. 슈퍼밴드. 아, 나왔어요. 시퀀스 네임 포지션 파이널 YN.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한번 넣어볼까요? 누구를 넣어보지? insert into 슈퍼 밴드 멤버. 저번 시간에 인서트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서 values를 하면은 전체 컬럼을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퀀스는 1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넘버랬죠? 그럼 버스트럭이 쓰면 안 되고 1 숫자니까. 그리고 name 1등한 아일 넣어줄게요. 포지션 아일은 보컬 피아노. 그리고 파이널 Y다. 진출했다, 1등했다. 인서트 선행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해볼까요? 셀렉트 아이 들어왔어요. 보컬 피아노 Y.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멤버들 다 넣어주면 되죠. 아일 홍진호 씨, 그리고 하현상 씨, 누구였지? 김영소 군.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이거는 지금 슈퍼밴드 멤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넣어주는데, 만약에 슈퍼밴드 테이블이 있다면은 밴드 단위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호피폴라, 블루레인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뭐 계정 생성까지 다 했으니까 테스트 하는 데에 지장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질문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